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방인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벼락치기 불가능은 없다. 바로 벼락치기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해요. 사실은 벼락치기는 사실 해서는 조금 안 되죠. 하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벼락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단 1점이라도 올리려면 벼락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성공법을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벼락치기 목표를 한번 이렇게 잡아봤어요. 어떤 거냐?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는 것. 결국 고효율 효율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벼락치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꿀팁 세 가지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요, 바로 필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획을 잘 짜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첫 번째 필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필기는 선생님이 세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첫째는 학교 선생님의 판서, 두 번째는 수업 중에 학교 선생님께서 자 이건 중요해, 자 이거와 연계되어서 이런 작품이 소개될 수 있어, 아니면 나라면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 출제를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낼 거야 하는 구두 중에 말씀하시는 설명 있죠. 그런 부분도 필기가 될수 있고요. 공통적으로 나눠주시는 프린트물도 역시 필기의 내용이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봐야 되는 텍스트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색깔의 펜들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특히 선생님이 필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표시를 한 부분이 뭐죠? 수업 중에 구두 설명이죠. 선생님은 전직의 학교 교사로 있었고 실제로 선생님이 시험 출제를 했었던 유 경험자의 출제자 입장으로서 선생님은 항상 나의 킬러 문제는 항상 정말로 내가 수업 시간에 얘들아 나라면 이렇게 낼 거야, 선생님이라면 이 부분과 이거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낼 수도 있어, 자 다음 학습 활동과 이거를 연결시켜서 나라면 이렇게 낼 거야라고 했던 부분이 실제로 만약에 내가 그 단원에 출제를 맡게 되면 정말로 여과 없이 그렇게 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필기들. 그럼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가 더해져야 되냐면 친구들의 필기를 더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 여기서 조건은 친구의 필기는 내가 늘 쓰던 필기, 즉 내가 늘 쓰던 어떠한 색깔 펜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색으로 필기를 계속해서 모아서 겹쳐서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자 여러분들 우리 공부할 때한 학년에 보통 3명 정도의 교과 선생님이 들어가시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 보통 교사로 있었을 때 3명, 많게는 4명 혹은 뭐 5명까지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자 이게 제일 좋아요. 각 반마다 다른 선생님들이 들어가시는 친구들의 필기를 모아보는 거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의 필기는 반드시 내가 기존에 썼던 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로 나의 필기 위에 덧씌워 보이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나의 필기와 친구의 필기가 합해지면서 바로 단권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단권화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주느냐? 첫째, 내가 빠뜨린 부분을 보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나의 필기와 예를 들어 다른 반 친구의 필기라던가 다른 교과 선생님의 필기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쵸?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과 그 다음에 필기, 친구의 필기의 색깔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진짜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필기를 활용하는 방법, 그것이 첫 번째 벼락치기 성공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계획을 짜는 건데요. 계획 짜는 거 정말 중요하죠. 짧은 시간 내에 고효율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계획은 정말 절실합니다. 첫 번째는요, 과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셔야 돼요. 즉 지금 내가 준비해야 될이 과목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과 교과 전형에서 특히라도 반영률이 높다던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 혹은 덜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과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과목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즉 어떤 분석이냐면 이 과목이 주로 암기로만 이루어져 있는지, 혹은 암기와 이해가 병행되는데 이해보다는 암기가 좀더 많은 영역의 과목인지, 혹은 암기보다는 이해가 좀더 많은 영역의 과목인지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 벼락치기를 할때 어떤 과목, 주로 어떤 과목의 유형이 조금 더더 벼락치기 효과가 높을까요? 암기가 좀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혹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들을 짧은 시간에 벼락치기 했을 때 훨씬 더 고효율을 낼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서 계획을 짤때그 과목에 대해서 배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 선생님이 누구겠어요? 한번 예시로 구체적으로 계획표를 선생님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선생님은 14일 플랜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실제로 이런 플랜은요,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때
실제로 짰던 방법이고요. 제가 1등급을 놓치지 않았던 이유도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대학교 가서 학점 관리를 하실 때도 실제로 계속 중고등학교 때 썼던 이런 계획표 방법을 실제로도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이런 제자들이라던가 보통 학점을 잘 받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등급이 높은 친구들도 이런 계획을 굉장히 많이 짜고 있다라는 되게 공통적인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그럼 이런 계획이 바로 무엇이냐 이거죠. 시험 일정이 예를 들어 4일에서부터 5일 정도 잡혀져 있는 학교다. 선생님은 한번 5일로 잡아봤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 있을 땐 주로 5일로 많이 출제 기간을 잡았거든요. 그럼 A일, B일, C일, D일 각각의 과목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두 과목 내지는 세 과목 이런 식으로 과목들이 배치가 되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첫째 날 보는 과목과 마지막 날 보는 과목, 즉 거꾸로 배열을 하는 겁니다. 자, D-1, 바로 이 다음날 A 과목을 보게 되겠죠. 그럼 전날 A 과목, 그럼 전전날은 B, 전전날은 C, 전전전날은 D, 전전전날은 E 이런 식으로 거꾸로 계획을 한번 짜보는 거예요. 이런 방법 이미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도 썼던 방법이고 실제로 이렇게 계획을 짰을 때 정말 고효율의 효과를 거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추천해주고 싶고 그리고 여분의 앞에 남은 날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과목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과목 분석할 때 암기보다는 이해가 그러니까 즉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과목을 계속해서 시간을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쪼개서 계속해서 배치를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스파트를 올릴 때는 미친 듯이 해당되는 그 일정의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속력을 올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신다면 조금 더 성공적인 벼락치기 공부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선생님의 수험생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자투리 시간 활용인데요.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서 자투리 시간이 많아요. 일단 등하교 시간 있죠. 자,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아이들 공부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점심시간에 자, 밖에 나가서 공차는 시간, 농구하는 시간, 그리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시간 이런 시간까지도 절약한다면 우리에게 확보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갑자기 자습 시간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예정되어 있던 즉 예정되어 있던 자습 시간이라면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미 진도가 다 나간 과목들 있죠. 그런 과목들은 자습 시간을 부여한다고요. 근데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 있을 때 제일 안타까웠던 게 제가 자습 시간을 주잖아요. 그럼 한 반 이상이 한 30분 정도를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반 이상은 갑자기 자는 거야. 그래서 잠잔 아이들을 깨우는 것도 선생님의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외로 벼락치기를 할 수 있는 정말로 이 독서실이라던가 야자 시간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충분히 그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번 체크해보세요. 요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정리해봅니다. 이 벼락치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짧은 시간 동안 보면 초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거다. 자, 밤새면서 공부하는 것도 물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쵸? 많은 시간에 그쵸? 그리고 많은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그것만큼 중요한 법은 없겠죠. 하지만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한 거 자, 집중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집중력으로 바로 이거죠. 미친 반복을 해야 됩니다. 즉 이미 나는 그 시간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여유 있게 조금 더 루즈하게 어떻게 보면 느슨하게 계속 반복을 해왔을 거라고요. 그런 방법은 하나예요. 난 남은 시간이 짧은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미친 집중력으로 그 친구가 이미 5회 독을 했다면 나는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친구만큼의 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5회 독을 이미 마치는 거죠. 즉 그만큼의 반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집중력과 반복이 바로 성공을 이끈 어떤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벼락치기는 그래서 뒷북이 아닙니다. 여러분 뒷북 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뒷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건네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벼락치기를 사실은 권유하거나 이렇게 해라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매일매일 공부할 때 벼락치기를 하는 심정으로 한번 공부해보세요. 하루하루 밧줄을 잡는 심정으로 초고도의 집중력을 한번 발휘해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의 공부가 난 왜 이렇게 공부를 늘 해도 꾸준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지 집중력을 한번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벼락치기라는 그 집중력으로 하루하루 공부를 해나간다면 보다 여러분들의 꿈에 가까워져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자, 선생님이 알려준 이런 팁으로 공부 성적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항상 응원합니다. 선생님 마음 알죠? 자, 다음 캐스트에서 만나요. 안녕.